제 경우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네.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편집을 하고 여러분 저녁 늦게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촬영하다 보면 점심 굶고 저녁 잔뜩 먹고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촬영하느라고 저녁만 잔뜩 먹고 나면 막 가스도 차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소화제 먹고 막 이러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약을 잘못 골라서 그래요. 네. 약을 잘못 네. 고른 건가요? 네. 약을 어떤 약을 골라야 되는지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네네. 첫 번째 네. 효과 없는 약부터 지우고 갑시다. 네네. 일반적으로 소화 효소제라고 하는 알약 소화제 있죠. 페스탈 네네네. 같은 거. 그래서 배아제 네. 많이 먹어봤어. 네. 배아제도 그 저기 닥터 배아제라고 새로 나온 그런 거는 가스 제거하는 약이 약간 들어있어요. 아 약간. 그렇게 들어, 네. 그래서 좀 효과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대부분의 알약 소화제는 사실 효과 별로 없어요. 소화 효소는 아예 원래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먹어봤자.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판단 말이야? 역사가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래요. 누구한테는 가끔 뭐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분들. 네네. 그분들은 너무 영양 실조 상태니까 네네. 그래서 몸에서 소화효소도 잘 못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자마자 막 기름지고 막 좋은 음식 먹으면 소화 잘 안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적응하는 기간이나 이런 때는 소화효소 같은 거 먹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추측만 해볼 뿐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추측을 해야 될 정도로 미미하다. 네, 추측만 해볼 뿐이고. 아니 그게 모자랄 수가 없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계에서 네. 사람이나 계속 하루에 세 끼를 잘 먹을 수 있는 거지 동물들은 축하면은 막 여러 날을 굶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러다가 음식 먹는데 소화효소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뭐 소화불량이 되고 이런 그 말이 돼요 그거? 아 그렇군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거. 사자나 이런 네. 애들은 막 며칠씩 굶다가 한 번에 먹고 그냥 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이다 하는 것도 사실 네네.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약을 찾는 거지 내가 지금 뱃속에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 라는 추측을 하는 거지 소화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너무 팽창해서 애가 소화시키는 기능이 약해졌다 뭐 이런 그렇죠. 거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다 마찬가지잖아. 실제로는 오히려 소화효소를 방해하는 약을 쓰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 많이 먹고 술 한잔 하고 이런 경우에 위에서 음식이 안 내려가고 있을 때 제산제 같은 거 먹으면 속이 좀 편안해지거든. 아~ 왜냐면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거기에 음식이 위에 가득 차 있는데 막 산은 막 계속 나오고 펌프질에서 나오고 안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위로 또 올라오고. 아, 그럼 역류하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뭐 짠물이나 식물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역류하면서 식도를 확 칼질 응? 칼질하듯이 도려내니까 위 산이 다음날 아침에 쿡쿡 쉬거든요 거기.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되는 날은 밤에 자기 전에 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성분을 알려드리면 파모티딘이라는 성분 들어간 약. 파모티딘. 약 이름은 뭐 파미딘도 있고 아프소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에시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네네. 회사마다 다 다른데 어차피 만드는 공장도 비슷하고 시설도 그래서 이제 그 파모티딘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찾아가지고 알약 되게 조그마한 네. 녹색으로 조그만 알약인데 그거 두 알 정도. 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10mg짜리거든요. 네네. 처방전 가지고는 뭐 20mg짜리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서 10mg짜리 두 알 정도. 그리고 이제 급하게 급한 불을 끌 때는 말 그대로 제산제. 무슨 뭐 겔포스니 뭐 윌로겔이니 무슨 뭐. 아 그게 겔포스가 속 쓰릴 때 먹는 게 아니에요? 속 쓰릴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소화도. 그 속 쓰린 게 빈속에 속 쓰릴 때 먹는 게 아니고. 네네.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거예요. 빈속에 속 쓰릴 때 그런 약을 먹으면 효과가 30분밖에 지속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술 다 먹고 소화가 되는데 속이 막 쓰릴 때 빈속에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네요. 효과가 금방 없어져요. 있긴 있는데. 밥 먹고 한 시간 뒤에 먹어야지 효과가 한 두세 시간. 그리고 제산제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모티딘 같은 그런 알약은 저거는 한 그렇게 두 알 먹으면 24시간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소화가 그렇고 이렇게 막 가스가 차는 것처럼 막 트름이 나오고 차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가스 차는 건 약을 따로 써야 돼요. 따로 써야 되는 네. 거예요. 가스 차는 거는 그거는 이제 네. 뭐 상품명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스앤프리라는 약이 있는데 아 가스 뭐 저랑 이 제약회사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알아요. 거기에 예. 이제 소포제. 아 소포제. 예. 식품에서도 많이 쓰는데 거품을 없애는 예. 소포제라는 거는 이제 거품 없애는 두부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도 두부에 응고제 그 거품 나는 거품 나죠. 거품 난 채로 두부 못 만들거든요. 그쵸, 거품 그쵸. 끄는데 소포제 쓰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뱃속에 거품이 날 때 거품이 나든 말든 사실 내가 그걸 느낄 게 뭐야. 그렇죠. 그런데 거품이 나면 그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방귀도 뭐 다 많이 끼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런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저런 약을 씹어 먹거나 물로 해서 먹으면은 도움 되는데 증상만 완화시켜 주는 거지 나중에 또 원인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죠. 치료는 아니죠. 그 증상을 네. 완화시켜 주는 희한하게 먹고 배에 가스가 차고 이런 분들이 배에 뭐가 들어온 거에는 되게 예민해. 근데 입에 뭐가 들어오는 거에 안 예민해. 그래가지고 배에 가스가 막 차고 있는데 그거 계속 먹어. 그거는 불편해 죽겠대. 근데 입에 들어오는 건 신경 안 쓰고 계속 먹어. 그러니까 뭐 먹고 내가 가스가 차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본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 제 옆에 누가 한 분 계신데 저는 대식간 아니에요. 지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인이 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뭐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그냥 막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원인을 못 찾아내고 일기 써야 돼요. 제가 먹은 걸 네. 기록하면서 찾는 게 좋다. 네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뭔가 과식해서 속이 불편하고 막 신트림이 날 때는 차라리 위산 조절제나 가스 제거제를 네. 먹는 게 낫지 알약 소화제는 큰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일 효과가 낮아. 먹을 거면 네. 이만큼 먹어라. 아, 저는 40년이 넘게 소화제가 그런지 왜 저만 이제 알았을까요? 이제 알았지만 그 소화제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제하고 위산 분비 조절해주는 그런 약도요. 급한 불 끄는 거지. 원인 걔는 치료. 걔는 급한 불이라도 끄지. 얘는 그 덩어리가 다 뭐야 이거. 허연 덩어리 그 뭐야 다 그거. 근데 원인 치료. 포도당인가 그거? 네. 원인 치료가 안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년 이후에 그 다 생기는데 그거 없으려면 뱃살. 뱃살. 네. 자꾸 배에서 누르니까 더 영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겨요. 저도.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뱃살 있고만 볼까? 아니 뱃살 있으니까 그래. 뱃살 있으니까 생겨요. 그래서 아니 많은 분들도 심지어 내장 비만 있어가지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집에서 혼납니다. 밤에 그 약 먹고 자지 말라고. 그래서 알약 소화제는요 효과가 없어. 많이 먹고 그런 약으로 불 끄지 말고 평소에 좀 저녁엔 특히 좀 적게 드세요. 먹긴 먹는군요. 네, 그게 제일 가스 제거하는 거 먹는. 쥐도 먹으면서